상담을 권유하는 멘트, 여기 제가 쭉 정리해보세요. 이번에 10월 1일이니까 추석 연휴에 제가 일했어요. 네, 정석의 멘트.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애가 좀 ADHD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해서 상담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권유할 방법을 못 찾는다. 이럴 때 원인에 대해 도움을 주실 말씀이 있을까요? 이렇게 물어봐요. 절대로 애 때문에 당뇨하기 힘들어서 죽겠어요. 그러면 그 싸우자는 얘기밖에 안 돼요. 그럼 뭐라고 하냐? 부모님들은 그러니까 공부 많이 받으시잖아요. 또 집요하게 마찬가지 칭찬 문자를 계속 본다. 쭉 살펴보시면